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한 공장. 그런데 빈 공장으로 남아 있어갖고 이거를 매각을 해라 그래갖고 매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라. 야, 이걸 이렇게 다 싸는 거예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정체물을 쓰레기가 공장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조각들에다가 뭐 솜에다가 이게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저 견학와요. 쓰레기 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 동네에서 창피해 죽겠어. 역겨운 쓰레기산으로 변질된 장소.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치워준다고 시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했던 거지. 처치 곤란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눈물 짓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아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자기네들이 물류업을 한다고. 아, 네. 공장을 사겠다 그래갖고 다 치고 공장 수리한다고 해놓고 쓰레기를. 쓰레기요? 예. 내부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게 쓰레기고. 아, 저쪽 뒤에서부터. 그 뒤에 천막에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잔뜩 쌓인 쓰레기였는데요. 공장 마당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쓰레기 자루가 그 위로 자란 풀과 뒤엉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난 이게 이제 풀로 덮여 있어서 그러는데요. 쓰레기예요. 이게 다 콘크리트 막 자라있는데. 세상에, 여기 봐. 이게 뭐야, 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기가? 일부에 불과하죠. 안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도 이제 뭐 지게차로 자기네들이 밤에만 날리다 보니까 네. 이걸 부셔놓은 상태예요, 지게차로. 아, 이거 엉망으로 그냥 막 자기네 마음대로 차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전력이 돼갖고. 야, 이걸 이렇게 다 싸는 거예요? 네. 다 쓰레기예요. 방치된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공장 내부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진짜 제 여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냄새가 이상한 냄새. 네. 굉장히 역겨워요, 냄새가. 축구장 크기의 절반 규모인 이 공장은 과거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경기 악화로 문을 닫았는데요. 그때 빈 공장을 매입하겠다며 나타난 사람들, 그 사람이 쓰레기를 투기한 채 잠적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축구장 하나만 해요, 여기가. 저기까지 보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폐기물.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데요. 빈 공장으로 남아있어갖고 이거를 매각을 해라 그래갖고 매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 좀 먼저 수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홍케이 그래라 그랬죠. 계약금 얼마 받으셨는데요? 계약금은 19억 중에서 1억 8천 받았고요. 1억 8천 받으셨고. 예, 그 뒤에는 몰랐는데 잔금 날짜가 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가림막까지 설치한 투기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돈 들여서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네. 뭐 한 두 사람은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네. 그 또 한 군데는 5억 정도가 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전부 재활용 뭐 이런 뭐 홍삼 먹은 데 껍데기부터 있었어요. 심지어 해양 폐기물까지 있습니다. 아산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옮겨갔고 그 사람들이 여기만 쓰레기를 투척한 게 아니고 안성, 김포, 우리 아주 작정하고 하셨군요. 작정을 하고 한 겁니다. 공장만 들여서. 부산은 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뭐 투기 행위자들을 일단 밝혀내는 게 우선이죠. 지금 아직 이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하신 건가요? 진행 중이에요. 특정한 거는 말씀드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하지만 투기범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 처리는 토지 소유자의 몫이 됩니다.
거지. 경기 프로 이거 어렵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조금 지에서 인정을 해갖고 먼저 쓰레기를 쳐주고 우리가 건물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우리가 갚는 걸로.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산 씨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명확한 행위자라든지 그런 여부가 확정이 돼야만 저희도 뭐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비단 한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선정한 폐기물 불법 투기 우려 지역은 무려 120곳인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처리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불법 투기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로 고통받는 또 다른 지역을 찾았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국민연대연맹과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쓰레기가 쓰였는데요? 아이고, 산더미요. 산더미요, 산더미. 산 하나, 산 하나. 네. 유치원 아이들이 저 견학와요. 쓰레기 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아, 견학. 그래요? 그러면 졸지에 이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창피하다니까. 네. 이게 여기예요? 예, 네, 뭐? 아우, 여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네. 야, 정말 쓰레기 덤비네, 덤비. 넓은 면적의 고물상 부지를 일주일 만에 가득 채운 쓰레기. 높이 쌓여진 쓰레기 양은 무려 6천 톤에 육박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쓰레기 산이 형성됐는데요. 고물상이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뒤바뀐 겁니다. 해충 같은 거 벌레가 많이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일단 악취가 엄청 심했어요. 요 높이에서요. 네. 요 철로 된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싫지 않게라도 네. 가림막을 해라 해갖고 저 창막 저거 그렇게 하고 저쪽에 저기 올린 거예요. 약간 가림막 창막만 네. 해놓은 거예요? 네네. 저기 풀 자란 거 보세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쓰레기들. 하지만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곳이 쓰레기산으로 변할 걸 몰랐다는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냐. 그래서 왜 어떻게 몰랐어요 전혀? 이게 밤으로 네. 밤으로 갖다 쌓고.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늦은 시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채기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이요? 근데 안녕하세요. 거기 발인가요? 병원이에요? 네네. 언제부터 이 번호를 쓰신 거예요? 2년 된 것 같은데요? 2년 되셨다고요? 네네네.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있는 와. 거예요. 철문에 적힌 연락처는 엉뚱한 곳으로 연결이 됐고 투기꾼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할 시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불법 폐기물들이 계속 다른 데로 운반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투기되고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상승됐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폐기물 처리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 시스템을 교묘히 피해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하고 처리 비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치 명령 해놓으신 상태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호하러 갔다는 것도 고발했고 조치 명령을 했고 조치 명령을 안 하고 공사 고발을 했고 조치 명령했고 네, 이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지금 대집행을 하려고 지금 청년 씨 예산을 투입해서 대집행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아, 이거는 투피를 이제 청년 씨 환경부에서 220여 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비양심적인 행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는 세 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꼼꼼히 읽어본 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속히 치워주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아이 그 동네는 왜 그래 그런 소리 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치워주기를 수건 사업이 하여튼 이 동네 주민들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 돈을 버는 악의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